아유, 이거 되게 오래 가겠는데, 이거. 응? 하여간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 편한 꼴을 못 봐요. 아유, 아유, 시원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살살 좀 해, 살살. 아유. 장석현 씨, 어쩜 좋냐. 오면서 그만큼 했으면 됐지. 또 그 얘기야? 나도 입 아프니까 대신 벌로 받아요. 그래,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을게. 추어탕 먹어요. 큰어머니가 끓여주신 거야. 먹어요. 싫어요? 그래, 먹을게. 또 하나 있어요. 그래, 갖고 온 음식 보따리 내가 다 먹을게. 그거 말고요. 그럼 뭐? 지금 큰어머니께 전화해서 아까이 사과드려요. 됐어. 지난 일 갖고 뭘 그래. 사과드려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어요. 사과는 안 해. 장석현 씨!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란 말이야! 아이, 너무 두껍잖아, 줘봐. 야, 이 정도는 돼야 씹히는 맛이 나지. 에이, 잘 좀 해봐. 위에는 두껍고 밑에는 얇고 보기 좋다, 어? 아이고, 누가 마누라 아니랄까봐 잔소리는. 아이고, 이거 하나 먹어. 맛있어? 아, 참, 오늘 종남 씨랑 석현 대리님 다녀갔어. 그랬어? 석현 대리님 얼굴도 안 좋고. 근데 우리 어머니랑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 어? 사이가 안 좋기는 질투나게 찰떡궁합이다, 야. 그래? 어머님 그러신 것 같은데 석현 대리님이 어머니 대하는 태도가 좀... 석현이가 왜? 어쨌는데? 글쎄, 뭔가 화나 있는 사람처럼 어머니께 쏘아대던데? 쏘아대? 아니, 뭐라고 쏘아대? 아니야, 내가 잘못 봤겠지. 아이, 제대로 말해봐. 아니, 어머니께서 종남 씨 가져가라고 음식을 싸주셨는데 석현 대리님이 필요 없다면서 종남 씨한테 왜 남의 음식 얻어먹고 다니냐고 핀잔을 주더라고. 뭐야? 석현이가 그랬단 말이야? 어, 나도 되게 황당했어. 이 자식이 겁대가리 없이. 아니, 선배 그렇게 흥분할 게 아니고 뭔가 있는 것 같았다니까? 그 속에 응어리 같은 게 잔뜩. 야, 배부르고 등 따지니까 세상에 무서운 거 몰라서 그런 거지. 지까짓게 응어리가 어딨어. 장석현이 나쁜 놈. 내가 괜히 말했다. 선배 또 주먹 휘둘러라, 어? 큰어머니, 이런 거 저희 필요 없어요. 종남아, 너 앞으로 남의 집 가서 얻어먹고 얻어오는 거 그딴 짓 그만해. 종남이가요, 석현이가 둘째 오빠네 친아들이 정말 맞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마음을 안 좋게 쓰니까 얼굴도 안 이뻐지려고 그러잖아. 아이고, 우리 큰애기. 작은 애기야, 우린 음악 들으면서 자자. 아이고, 이건 아주 외웠다, 외웠어. 지난번에 산 아기랑 엄마랑 같이 듣는 음악 시대 어딨지? 잠깐만 눈 좀 떠봐요. 아, 있지. 지난번에 우리가 산 아기랑 엄마랑 같이 듣는 음악 CD 어딨어요? 아, 차에. 차에? 응.
아, 귀찮다. 그냥 자자. 아니지. 엄만 귀찮아하면 안 되지. 정말 아무 일 없느냐? 우리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즐기게 살자. 오늘부터 내 남편의 위장은 내가 지킨다. 석현이 지금 나갔어. 종남이랑 살림 차렸어요. 석현씨 어릴 때 어디 수술 받았어요? 장석현 본부장 사표 수리하세요. 은빈이 들어오기 전에 얼른 나가. 당장! 여기 병원인데요. 부인께서도 한번 같이 나오세요. 더 이상 미련 없어요. 도장 찍어요. 이혼하자고? 사람 내쫓는데 치매부터 대체 왜 그런데요?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1년 넘기기가 힘들어요.